안녕하세요. 오늘은 매실청 거르고 남은 매실을 알뜰살뜰 활용해 볼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작년에 담가 놓은 매실청인데 먹음직스럽게 잘 숙성된 게 보이시죠? 채반에 따라 매실과 매실청을 분리해 줄 거랍니다. 그런데 매실 씨에서 복이 빠져나와 중간에 걸러야 하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6월 청매실은 씨가 굉장히 단단해요. 그래서 독이 빠져나오지 않아 1년을 그대로 놔둬도 괜찮답니다. 오히려 이렇게 오래 놔둬서 맛과 향이 잘 우러나와 매실청 맛도 깊더라고요. 그리고 따라낸 매실청은 소독된 보관용기에 담아두시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 드시면 된답니다. 이제 걸러놓은 매실을 살펴볼까요? 매실이 쪼글쪼글한 것과 쫙 펴져서 빵빵한 게 두 종류 있잖아요. 쪼글쪼글한 건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어 무침으로 해먹으면 꿀맛있고 빵빵한 건 과육이 부드러워요. 그래서 무침으로 하면 좀 물컹거려 맞지 않고 매실잼이나 매실고추장으로 만들어 먹는 게 좋더라고요. 이렇게 두 개 용도가 다르니까 좀 구분해 줄게요. 먼저 요 쪼그란 걸로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. 별거 없어요. 이렇게 칼로 돌려가며 씨와 과육을 분리시켜 주세요. 이때 매실 씨는 버리지 마세요. 푹푹 삶아서 과육을 제거해 말린 다음 배결을 만들거나 발 마사지 하는 지압판으로 활용하면 좋답니다. 정말 매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죠. 그리고 이대로 먹기에는 좀 크니까 한 입에 먹기 좋게 적당히 뜯어 줄게요. 그 다음 매실에 고추장을 넣어주세요. 다른 거 없이 이것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어요. 알다시피 매실은 새콤한 게 향도 좋고 지금 설탕이나 올리고당에 절여진 상태잖아요. 달달하기 때문에 고추장만 넣어도 맛나더라고요. 저는 매실 250g에 고추장 150g 넉넉히 넣었는데 양을 줄이거나 더 매운 걸 좋아하며 고춧가루를 추가해도 괜찮아요. 또 매실만 넣으면 심심하니 잘게 썬 흰 대파 잎티도 넣고 통깨와 참기름을 살짝 넣고 조물조물 섞어주세요. 어때요? 빨간 게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? 매실이 쫀득쫀득하니 입에 착착 달라붙고 매콤 달달 새콤한 게 진짜 여름에 입맛 돋구는데 딱이더라고요. 여름 반찬으로 진짜 이만한 게 없어요. 그리고 이번에는 매실주를 만들어 볼게요. 이건 더 쉬워요. 매실에 소주만 부어주면 끝이랍니다. 이때 낮은 도수 쓰지 말고 담금주 담을 때 쓰는 도수가 25도 이상 높은 걸로 사용해 주세요. 그래야 변질된 위험이 없답니다. 그 다음 매실 향이 스며들도록 실온에서 1개월 정도 숙성시켜 주세요. 매실은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. 요 소주에 매실향을 입혀 넣으면 향긋하게 요리 잡내 제거용으로 딱이더라고요. 고기 누린내라든가 생선 비린내 완벽하게 잡아주니 집에 있으면 자주 사용하게 된답니다. 또는 현미식초를 부어서 매실식초를 만들어도 괜찮으니 편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세요. 요 좋은 매실 버리지 말고 매실 고추장 무침이나 매실주로 만들어 알뜰살뜰 즐겨보셔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